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금일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급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죠. 네, 오미크론 관련된 악재가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짓눌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급락폭이 크기는 했는데 오늘만 시장이 별로였었던 건 아니죠.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의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고 손실률도 커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종목 포트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압축할 때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리고 처음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포트는 압축하셔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 의해서 종목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오히려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보유 종목이 10종목, 20종목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안 좋은 종목은 뭐지? 그럼 그런 종목은 일단 잘라내시고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혹은 시장의 약세가 완화가 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종목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만회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많아도 10종목 이내로 최소한 아무리 많아도요. 10종목 이내로 압축하셔서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이니까 종목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일이라도 종목 압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악재는 국내 증시에만 미친 악재는 아니잖아요.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악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증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개인의 추가적인 매수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 주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그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제 지난 강의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죠?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1강부터 처음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종,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제 주식의 정석 강의 전강을 볼 수 있습니다. 1강부터 볼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네, 79강이죠. 기술적 분석 연습하기입니다. 네, 연습하기. 사실 이 강의는 기초 강의 때 했어야 되는 강의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79강이나까지 와서 할 강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요 내용들을 이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 선 긋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 긋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기초 강의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강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장중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도대체 선은 어떤 식으로 그어야 되냐. 지지선과 저항선 알겠는데 어떻게 그어야 되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알겠는데 어떻게 그어야 되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 긋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면 연습이잖아요. 연습. 연습하기라는 건 뭐예요? 한번 보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한번 보고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차트를 보고 차트의 선도 긋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익숙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강의를 잘 보시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뭐죠? 직접 차트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주식의 정석 강의는 다 똑같아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주린이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 강의를 듣고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해보셔야 된다는 거. 네, 한번 보고 이해했네? 오케이, 끝! 이러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배우시고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야지 내게 됩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니까요. 일단 강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죠. 주가와 거래량의 뭘 분석해요? 네, 과거 흐름을 분석합니다.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왜 미래 주가를 예측해요? 미래 주가를 예측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살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사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내가 산 종목의 주가가 나중에 더 올라가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네,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그냥 차트 분석이다. 동일어로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분석인데 특히 그 차트 분석에서 선을 어떻게 그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말은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인 기본적 분석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걸 통해서 미래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거.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뭐 실적, 뭐 펀더멘탈 아니면 뭐 모멘텀, 뭐 경영자의 마인드 혹은 주주환원 정책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업을 매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 근데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뭐 기술적 분석이 더 좋아요, 기본적 분석이 더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에 더 중요한 게 나뉠 수도 있고 내 성향에 따라서도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분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도 기본적 분석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단기간의 주가 흐름을 맞추려면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정확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정석 강의도 대부분은 기술적 분석에 치중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 연습하기다. 추가적인 설명 볼게요. 기술적 분석은 주로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딩 매매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의 종목을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이구나, 실적이 좋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이 기업을 보유해보자, 이렇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치고 빠지기라는 거죠. 지금 타이밍에 이거 사면은 조금 있으면 일단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너무 길게 보유하지 말고 올라가면 팔자. 네, 이런 게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을 하려면 역시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적 분석은 주로 이 장기 투자나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 보통 대형주. 그리고 은퇴 자금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혼용도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기술적 분석 연습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에서 기술적 분석이 뭔지,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니까요. 이런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과 동일어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차트 안에서 수급 방향성을 탐색하고 종목의 힘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전에도 수많은 차트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거 추세가 좀 살아있네. 혹은 이거는 추세가 하방이라서 좀 위험하네. 혹은 이거 추세가 하락에서 상방으로 바뀌고 있네. 이 주가의 힘이 강하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이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네, 차트 안에서 선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차트를 봤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차트를 봤겠죠. 매일매일. 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금도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은 차트를 보고 돌려보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차트를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차트에 선 같은 것을 많이 거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수직선, 뭐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이런 선들을 많이 긋는단 말이에요. 필요하면은 뭐 피보나치 선도 긋고요. 그런 선을 그어야 차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안 그어보신 분들은 되게 막연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선을 그어봤지만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선 긋는 법을 딱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연습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안에서 선 긋는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차트에 선 긋는 내용만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반복이기 때문에 같이 저와 함께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 차트예요. 오늘 보실 차트는 다 일봉 차트를 일단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일봉 차트로 배우셔서 주봉이나 월봉에 적용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일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봉으로 배운 것은 일봉에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주봉에도 쓸 수 있고 월봉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이게 기간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2020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의 일봉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추세가 보이시나요? 선도 안 긋고 추세가 보인다면 선 안 긋으셔도 돼요. 근데 저조차도 선을 좀 그어야 이 추세를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일단 드냐면요. 아, 뭔가 이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뒤에를 보시면 여기서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으면 뭘 그어야겠어요? 네, 상승 추세선을 그어야겠죠.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은 주가 위에 긋는 건가요? 밑에 긋는 건가요? 네, 밑에다가 긋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예전 기초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 강의에서도 어떤 식으로 선을 긋는다에 대한 건 딱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오늘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주가가 뭔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저점과 저점, 두 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두 개의 저점은 뭐냐면요. 일단 요 저점이 보여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 저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점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점이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이는 저점에 선을 한번 대략적으로 그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을 차트에다가 내가 이제 펜으로 그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HTS를 보시면 이렇게 수평선을 긋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기울여진 선을 긋는 기능이 있습니다. HTS로 그으셔야 돼요. 내가 손으로 그으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그으셔야 되기 때문에 HTS를 이용해서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선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로는 여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뭔가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선을 그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상승 추세 선 그리고 하락 추세 선입니다. 상승 추세 선을 그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어야 돼요. 하락 추세 선을 그을 때는 고점과 고점의 선을 연결해서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승 추세인데 이 위를 그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세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밑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어야 상승 추세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고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저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락하고 있는데 이 밑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선을 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선 긋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이해와 활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승 추세를 그을 때 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락 추세를 그릴 때는 고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의 점이 맞아 있지만 요 가운데서 주가가 뭐 떨어졌다 반등하고 이런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요? 신뢰도가 높아요. 신뢰도. 네. 신뢰도가 높다는 건 그 상승 추세를 따라가서 매매했을 때 성공적인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마찬가지. 고점과 고점이 많으면, 일치하는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현재 이 주가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죠.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알면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주식을 보유하는 거죠. 근데 상승 추세가 깨지고 하락 추세로 바뀌면 그때는 매도하면 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봤어요. 아까 그 선인데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조금 더 키워놨죠. 그래서 앞서 이제 보셨듯이 요 저점에서 올라온 선입니다. 저점에서 올라온 선이 이 선이에요. 이 검은 선이 저점에서 올라왔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왜? 상승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니까.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는 뭔가 깰 듯하다가 반등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않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세선을 그으니까 어때요? 매도 포인트가 딱 보여요. 추세선을 긋지 않으면 매도 포인트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종목일 경우에는 여기서 이 종목을 매도하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예요. 그럼 코스피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의를 해야겠구나. 이제는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이게 뭐죠? 이게 시황입니다. 시황. 큰 흐름에서 시황을 읽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갔을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오면 여기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면 이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는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하시고 추세선을 잘 긋게 되면 상승 추세가 깨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는 하락 추세가 벗겨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은 차트예요. 아까 봤었던 종합주가지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네,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두 개의 선을 일치시켜서 상승 추세가 대략적으로 뭐 여기 이런 데서 깨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보려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면 되겠죠? 네. 이건 역시도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이어 활용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또 뭐가 보이냐? 지지선과 저항선도 보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볼 때 선을 어떻게 그어야 돼요? 일직선을 그어야 되지, 일직선. 네. 그 일직선을 그 종이에 이걸 프린트해서 이게 종이에 선으로 긋고 이게 아니라 HTS에 있는 선 긋기 기능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반드시 HTS에 있는 선 긋기 기능을 활용해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긋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그어야 되기 때문에. HTS에서 어떤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용하시는 HTS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HTS 부서가 있어요. 네,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저도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저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모르는 건 물어봐서 해결하세요. 자, 그래서 선을 그을 때 상승 추세도 그을 수 있고 하락 추세도 그을 수 있지만 지지선과 저항선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어떻게 그어야 돼요? 차트에서 뭔가 저점이 비슷한 구간에서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지지선을 그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위치에서는 반등했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하향 이탈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항선은 어떨 때 긋는 거예요? 저항선은 뭔가 이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아, 비슷한 이 가격에서는 뭔가 하락하는 힘이 있구나. 그럼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꺾일 수도 있겠다. 꺾이게 되면 매도를 한다. 요게 저항선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구간을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그어볼까? 자, 똑같은 차트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검은 선으로 그었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잘 보이는 거지, 이 선이 없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 그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점이랑 고점이 잘 안 보여요. 그때는 여기저기 그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많이 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보시면 저점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네 군데 정도에서 일치합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을 왜 그었을까? 지지선까지 지수가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지선을 이탈하고 지수가 깨지면 이때부터는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지선을 긋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선도 그을 수 있죠. 자, 여기가 저항선이 된다라는 거죠. 고점이 대략적으로 일치일치. 여기서도 고점이 일치. 여기서 고점 일치. 한번 돌파했지만 그다음에 깨지는 지점. 요 위치.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해서 저항선까지 왔을 때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고 이 위를 돌파하게 되면, 오, 새로운 힘이 들어왔네. 오케이. 내가 이 위치에서는 강하게 배팅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죠. 세 가지를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승 추세선, 두 번째는 하락 추세선, 세 번째는 수평선인데,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위치에서 그은 건 뭐죠? 요건 지지선이죠. 요 위치에서 그은 건 저항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제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기초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통해서 다 그어봤어요. 상승 추세도 그어보고, 하락 추세도 그어보고, 지지선도 그어보고, 저항선도 그어봤습니다. 요 내용을 한 번만 보고 내가 차트에서 선을 쫙쫙 끊는다, 그건 거의 주식의 천재입니다. 네, 그러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죠. 많은 차트를 보시고, 많은 저항선, 많은 지지선, 많은 상승 추세선, 많은 하락 추세선을 그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눈으로만 딱 보고 추세를 알긴 어려워요. 저도 항상 차트에 선 긋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제가 주식하면서도 선 그을 일 엄청 많겠죠. 네, 선을 그을 줄 아셔야 추세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선 긋는 연습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코스피 지수였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런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야겠다라는 감이 딱 오시나요? 감이 일단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뭔가 이제 저점에서 고점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상승하는 추세가 있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고점이 조금 일치하고 있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선을 그어보고, 일치하는 지점이 많으면 선을 잘 그은 거죠. 네, 일치하는 지점이 막 없어요. 막 선을 그었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위치에 그냥 선을 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 주가가 닿아 있지도 않아요. 그죠? 닿아 있지도 않고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여기 마찬가지. 이런 선은 뭐예요? 아무 생뚱맞은 의미 없는 선이죠.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점과 점이 만나야 됩니다. 점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점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면 더 좋아요. 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으면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었기 때문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그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저점이 쫙쫙 높아지고 있구나. 이거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 저점을 있는 선을 하나 그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그럼 여기죠, 여기. 이 위치에서는 매도를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종목이 아니라 지수니까. 코스닥 지수가 여기선 깨졌구나.
그러면 코스닥 중소형주의 비중을 이 지점에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HTS를 이용해서요. 일치하는 저점이 여기고요. 네, 일치하는 저점이 여기에 있고요. 일치하는 저점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두 개 이상이면 그을 수 있는데 세 개나 왔다 있네요. 어때요? 신뢰도가 높은 상승 추세 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승 추세 선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위험하구나. 경계감을 가져야겠죠. 깨지는 시기는 언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예요. 이 위치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 위치까지는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근데 한번 깬 다음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더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이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었겠죠. 이 리스크를 피하려면 여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상승 추세를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시려면 네, 당연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기술적 분석 연습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뒤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질문도 많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상승 추세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 그다음에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지지선도 있고 저항선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직선으로 그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업황,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강의 자료들, 주식의 정석에서 그동안 1강부터 했던 강의 자료들, 공부할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지수까지 이렇게 선 긋는 법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아, 어떻게 선을 그어야겠구나 라는 감을 딱 가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과 지금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요. 한번 소통하면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뭐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선을 긋고 싶으세요? 제가 세 개만 긋으면 된다 그랬죠? 자, 1번 상승 추세선, 2번 하락 추세선, 세 번째 수평선. 자, 1번, 2번, 3번입니다. 몇 번 선을 긋고 싶으세요? 이 차트를 봤을 때.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딱 봐도 이거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 주가가. 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락하잖아요. 하락하잖아요. 그럼 딱 뭘 긋고 싶어야 돼요? 아, 요건 하락 추세선을 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는 선을 그으면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세 전환은 언제예요? 하락 추세가 벗겨내는 이 지점, 여기를 돌파해 낼 때 매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돌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돌파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상승 추세선을 그은다고 해볼게요. 어디다 그을 거예요? 그을 데가 없어요. 여기다가 조금 그을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있나요? 없어요.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그을 거예요? 요렇게? 안 돼요. 네. 아니면 이제 수평선을 긋는다고 해도 수평선을 그을 때 딱 그을 수 있는 데가 딱 보이진 않아요. 네. 강제로 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게 네, 가장 보기에도 좋고 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돌려내면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손으로 대충 그린 거고
HTS를 이용한 네, HTS를 이용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고점을 보시면 여기 일치하고요, 네, 여기도 일치하고요, 여기도 일치합니다. 네, 정확한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 종목의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려면 요 선을 상향 돌파 위로 뚫어내야 됩니다. 요걸 위로 뚫어내야 상향 돌파 이 위치부터 추세 전환, 이 위치부터 힘의 변화, 이 위치부터 매수 관점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직은 하락 추세니까요.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뭘 긋고 싶으세요? 자, 상승 추세를 긋고 싶으세요? 하락 추세를 긋고 싶으세요? 수평선을 긋고 싶으세요? 네, 요것도 하이닉스랑 비슷해요. 그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일단은 좀 하락 추세를 긋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뭔가 이제 저점이 일치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느낌도 있을 때는 수평선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저점이 일치하는 느낌이 드세요? 저는 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 위치나, 요런 위치나, 또 요런 위치를 보면 뭔가 저점이 비슷한 곳에서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게 보이시면 좋습니다. 네. 저점이 일치하는데 수평선을 그으면 여기는 지지가 되는구나. 하지만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뀌는구나.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선은 요 하락 추세선과 수평선 두 가지를 그을 수 있어요. 차트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의 선만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수평선 두 개든 세 개든 내가 보이는 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항이자 지지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봤어요. 자,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선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지선, 네, 지지를 받는 선 여기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두 가지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항선의 저항, 두 번째는 하락 추세의 저항. 자, 첫 번째 저항선의 저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저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이 두 가지의 저항을 다 뚫어내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저항을 다 뚫어내기는 쉽진 않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뚫어내서 요 위치까지 주가가 온다. 그러면 이거 상승 추세 전환이네. 매수해볼까?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차트지만 하락 추세도 있고 저항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먼저 뚫고 올라가면 1차 투자 심리 개선, 하락 추세까지 뚫고 올라가면 2차 투자 심리 개선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의로 딱 보이셔서 딱딱 그으실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아마 쉽진 않으실 거예요. 된다면 정말 좋고요.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연습하시면 다 보입니다.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LDT라는 종목인데 선은 어차피 3개예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수평선입니다.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에는 어떤 선을 긋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생각하셨나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주가가 지금 밑에서부터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깨졌네요. 그러면 이거 주가가 뭔가 쭉 올라갔었네. 쭉 올라갔었으면 바닥부터 쭉 한번 선을 그어볼까? 요걸 그으시는 거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추세선이죠. 그럼 깨지는 시기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매도하면 될까요? 그죠? 여기서 매도하면 돼요. 실제로 후의 결과를 봐도 여기서 매도하는 게 굉장히 베스트 선택이었죠. 물론 여기서 매도했으면 최고가 매도가 되지. 근데 이거는 예측 매도예요. 상승 추세가 안 깨졌는데 매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항상 뭘 말씀드리죠? 기술적 분석의 기본은 확인하고 매도입니다. 확인하고 매수, 확인하고 매도, 예측 매도, 예측 매수 하지 말라 그랬죠. 돌파 안 됐는데 돌파 되겠다 매수, 안 꺾였는데 이거 꺾일 것 같아 매도, 이건 아니에요.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가 안 깨어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매도 타이밍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승 추세를 내가 그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못 그으면 모르죠. 그래서 1번의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과 저점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사항. 자, 상승 추세를 그을 때는 저점과 저점이 일치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고점과 고점이 일치하게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채널이라는 건데
채널에 대한 강의도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선 긋는 연습이니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정답 공개했죠, 정답 공개. 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추세선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것도 이제 이전 강의에서 추세 강화라는 걸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저점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멀어지면 이 위로 선을 하나 올려야 됩니다. 자, 보면은 저점과 저점이 일치하는 선이 계속 가다가 여기서는 상승 각도가 좀 더 가팔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를 깰 때 매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줘서 요 위치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할 걸 여기서 매도하면서 좀 더 좋은 매도가 되죠. 이 말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차트에 하나의 추세선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세선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그을 수 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도 마찬가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얼마든지 그을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했을 때는 좀 손실이 있잖아요. 기회비용 손실도 있고 그럴 때는 저점을 한 번 더 높여서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도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 긋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조화제약. 이거는 난이도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수평선,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앞에 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수평선으로 봐야 돼요. 이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봅니다. 왜냐?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는 하락하긴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좀 하락이 있긴 했어요. 근데 하락이 여기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뭔가 뿔쑥 튀어나오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뭐 상승 추세냐? 딱 봐도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를 그을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뭘 그을 수 있다 대신?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을 수가 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긋는다? 지지는 저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비슷할 때 그으면 돼요. 저항은 고점이 일치하는 점이 비슷할 때 그으면 돼요.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뭔가 이런 위치에서는 저점이 조금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 선을 한번 그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고점에 선을 그은다면 여기가 이제 조금 뿔쑥 튀어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위치가 뭔가 고점이 일치하네? 혹은 여기서 뭔가 닿는 점이 있으면 여기서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뭔가 이제 지지되는 선이 많고 저항되는 선이 많고 비슷한 위치에서 반등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면 그게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요. 정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네, 선을 그은 결과를 보시면요. 자, 이 위치에서 이제 지지 받고 반등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실전에 적용할 때는 어때요? 주가가 이 검은 선 밑으로 가다가 반등할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검은 선 위에서 맞고 떨어지면 이때는 매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고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있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위치는 이렇게 이제 뚫고 났기 때문에 이거 저항선으로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많은 점이 일치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휩쏘로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차트가 있으면 저항선을 그을 때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그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뿔쑥 튀어나왔는데요? 요거는 뭔가 이슈에 의한 단기 상승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비슷한 점에서 고점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 뿔쑥 튀어나와 있다고 이게 여기서는 저항선을 못 그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역시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트는 선을 긋는 난이도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트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고점이 비슷하고 저점이 비슷한 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평선을 그어서 한번 지지와 저항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어때요? 뭘 그어야 될까요? 이게 보면 주가가 여기는 높았고 계속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를 그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그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되는 지점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거 지지되는 위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눈에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그 수평선을 하나 그을 건데 그 수평선 하나 그은 걸 보시면 뭔가 지지와 저항이 조금 더 잘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자, 보시면 저점이 여기서 일치되고 여기서도 일치되고 여기서도 일치되고 여기, 여기 계속 일치됩니다. 이탈은 이 시기에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되다 보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저항으로 바뀌었고 여기선 뚫고 나갔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지지된 선이 뚫리면 그 선은 저항이 된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반대로 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항받는 선이 위로 뚫리게 되면 이 선은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반등하게 된다. 요 내용. 요 기초적인 내용도 지난 강의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뭔가 이제 지지가 많이 받는 선인데 지지선이 깨지니까 저항선으로 바뀌었다. 저항받고 저항받았는데 이 저항받은 선을 뚫었으니까 여기서는 주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상승으로 가는 힘이 강해졌죠.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나요? 오케이. 매수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제가 그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만 이 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으시려면 어려워요. 그럼 이걸 하려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습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제 차트의 선을 너무 많이 그어갖고 몇만 번, 몇십만 번을 그어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지만 개인투자 분들께서는 바로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연습학입니다. 특히 차트의 선긋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수평선. 수평선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선만 잘 그으시면 추세를 알 수 있고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매매든 하실 때 이제 기본을 잡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 강의 내용 처음부터도 보실 수 있고 제 강의 1강부터 기초 강의부터 고급 강의까지 꽉 차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차례대로 공부하고 차근차근 주린이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런 차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냐. 차트는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은 차트들이 있어요. 2000 종목 이상이 있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차트 2000개잖아요. 근데 그 차트는 뭐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죠. 매일매일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 많아요. 그런 차트들을 켜놓고 보시고 이거는 어차피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부는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시려면 반드시 HTS를 쓰세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차트를 보셔도 안 돼요. 거기는 기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HTS를 쓰셔야 차트도 크게 볼 수 있고 선도 쉽게 그으실 수 있어요. 반드시 HTS를 보세요. 이 기술적 분석을 연습해서 써먹으려고 해도 핸드폰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화면도 작고요. 기능도 HTS보다 MTS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분석 연습은 무조건 HTS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차트를 봤을 때도 어때요? 딱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과 고점이 일치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개나 일치해요. 그러면 하락 추세 신뢰도가 어때요? 굉장히 높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수평선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그었어요. 왜 두 개를 그었냐. 이렇게 저점이 일치하는 점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일치하는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그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개를 그을 수도 있고 네 개를 그을 수도 있어요. 상승 추세도 두 개 그을 수 있고 세 개 그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주가는 어때요? 저항을 두 개나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매수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겠죠. 언제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이 저항과 하락 추세를 동시에 돌려내는 이 지점이 매수하기에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이 저항선에 대한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하락 추세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저항을 다 뚫어내는 요 위치가 됐을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잘 보이지만 선을 그어드리지 않으면 한 번에 딱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리저리 그어봐야 돼요. 뭔가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하락 추세를 딱 그어보시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상승 추세를 한번 그어보시고 이거는 뭔가 올라가거나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평선을 어디든 점 일치하게 그어보시고 그럼 그런 점이 지지전, 지지점, 저항점, 지지선, 저항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딱 봐도 이거 주가가 슬슬 올라가네. 올라가면 상승 추세선을 그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다고요? 저점과 저점이 두 개 이상 일치하는 점을 선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네,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HTS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다 그었죠? 네, 밑에 이렇게 반등. 요 위치에서 있을 때는 이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오케이, 홀딩.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요 위치에서는 이제 저항이 되는 선, 저항선, 지지선, 지지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으면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긋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이 그어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 FT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요거는 보시면은 밑에서 슬슬 올라가고 있네. 오케이, 올라가고 있구나. 요걸 알 수 있고. 근데 하나가 더 보여요. 이거 뭔가 또 떨어지고 있네. 자, 요거는 뭘까? 요거는 수렴형입니다. 수렴형이라는 건 이제 기술적 분석 패턴. 제 예전 강의에 또 수렴형 강의도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때는 이 주가가 상방으로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하방으로 돌파했을 때는 매도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차트에도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두 개를 다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그을 수 있고 상승 추세를 그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그으면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이제 패턴까지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렸듯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주가가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그어드리면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보실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HTS를 이용해서 선을 쫙쫙 그어보자. 어차피 세 개입니다.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수평선 세 개예요. 세 개. 물론 다른 것도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이건 기초 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피보나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전 강의에서 그런 건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수평선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인데요. 메가 ECS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딱 보이시나요? 딱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딱 고점이 뭔가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선을 그어보면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저점도 좀 높아지네. 그러면 아까 봤던 차트와 비슷하죠. 이건 역시도 뭐다? 수렴형. 수렴형은 어떨 때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네,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수렴이 주가가 상방으로 돌파될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방으로 이렇게 이탈될 때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죠. 수렴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으로 주가가 급하게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패턴 분석 강의에서 급등주 강의 때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네,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이건 그었죠. 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 그럼 여기서 상방으로 돌파되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상방으로 돌파되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 분들께서 그 기술적 분석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좀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차트를 켜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평선도 긋고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이제 밑에 점을 기준으로 그어야 되고요.
아,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는 밑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그어야 되고 하락 추세는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그 두 개가 만나면 수렴형 패턴도 나온다. 지금은 사실 조금 그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선을 그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제 강의를 보고 싶다. 저의 풍부한 주식의 정석 강의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 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업황 관련, 시황 관련 그리고 저의 교육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